네, 담배가루이 스마트 포획기는 이제 담배가루이를 이렇게 흡입하는 장치인데, 먼저 LED 빛을 이용해가지고 담배가루이를 유인하고, 그리고 담배가루이를 이렇게 좀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터는 자극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팬을 이용해서 이렇게 흡입하는 이런 장치가 있는 담배가루이 전용 포획 장치입니다. 담배가루이는 참외 재배할 때 이제 5월 달부터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이제 참외 재배 거의 후반부,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문제를 많이 주고요. 근데 실제 이제 농약으로 방제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6월, 7월에는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기존 담배가루이 방제는 이제 농약 방제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작물 보호제로 담배가루이를 이렇게 살충 스프레이 이렇게 해서 죽였고요. 근데 참외는 이제 식물체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다 보니까 약이 이제 골고루 안 맞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약제 방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제 효과는 이제 요거는 친환경적으로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농약은 거의 안 써도 되고요. 이제 한번 이제 그 이동하면 한60% 정도 방제가 되고, 한세번 정도 이동하면 농약하고 비슷한 한87% 정도 방제가 돼서 이제 농약 피해도 없고 이제 효과는 농약만큼이나 있는, 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국에는 지금 이 담배가루이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뭐 3,500 농가 중에서 뭐 거의 뭐 3,500 전부가 고생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원래는 미리 방역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해도 이제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소에서 이런 이제 방제기를 이제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주면은, 오늘 제가 보고 실험을 했지만은 너무 획기적이고 완전 제품이 되어서 농가에 되어가지고 우리 참외 발전에 기여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됩니다. 보시면 이제 참외잎을 하단부에 자극부가 이렇게 탁탁 털어집니다. 털어주게 되면 담배가루이가 올라오고 이제 해풍충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실용화는 내년 5월에 이제 담배가루이가 내년에도 많이 생길 건데, 내년 상반기 중에, 예, 올 겨울에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상반기에는 이제 보급형 모델을, 예, 소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앉혀도 되고, 이제 자동화 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외 품질 같은 경우에도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외는 이제 한 3월, 2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5, 6, 7, 8, 요 후반부가 담배가루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줄고요. 담배가루이가 방제가 잘 된다 그러면 8월까지도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